237 화요제자 훈련이 오는 25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오는 19일까지 등록받습니다. 2022 유럽 전도집회가 오는 18일과 19일 영적 로마를 회복하라란 주제로 열립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렘넌트들의 여정을 담은 렘넌트 전이 이번 주는 필리핀 마닐라 렘넌트 이야기를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오는 25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현재 위아.kr에서 등록받고 있으며 오는 19일 마감됩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은 25일 오전 10시 반에 메시지가 시작하며 이동 강당에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등록 확인은 당일 오전 8시부터 C동 1층에서 진행됩니다. 모든 참가자는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은 현장복음 메시지를 교재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엔 현장복음 메시지 교재의 서론인 복음의 내용과 동기, 현장복음화의 메시지를 1강으로 전했고, 이어 이과 예수의 이름, 일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를 2강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류광수 목사는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표만 잘 누리면 된다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서 고요와 평안의 시간을 가질 것을 강조했습니다. 유럽 전도집회가 오는 18일과 19일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2022 유럽 전도집회는 영적 로마를 회복하라라는 주제로 2강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한국 시간으로 18일 오후 6시에 1강, 이튿날인 19일 오후 6시에 2강이 진행됩니다. 영국은 18일과 19일 오전 10시, 프랑스는 오전 11시에 각각 강의가 열립니다. 지난해 열린 유럽 전도집회에서는 리미티드 컨센츄레이션, 셀렉티드 컨센츄레이션이란 제목으로 언약이 전달됐습니다. 현재 위아.kr에서 등록받고 있습니다. 오는 13일 오후 6시에 마감됩니다. 일본 전도집회가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오래된 것 바꾸는 복음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집회는 애굽 복음운동의 회복, 바벨론 복음운동 회복, 로마 복음화 운동 회복이란 제목으로 류광수 목사가 3강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류광수 목사는 오래된 12가지 문제는 오직 393의 축복으로만 바꿀 수 있다고 말하며 모든 사람의 말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올바른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를 붙잡고 중요한 키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집중기도하는 체험을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집회는 일본 내 26개 교회와 한국을 비롯한 미국, 홍콩, 중국의 전도자들이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했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북미주 산업인 대회가 오는 11월 3일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10일부터 26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주요 일정입니다. 세계 중화권 수련회가 10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11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등록 확인처는 C동 1층입니다. 15일 핵심 예배는 예원교회에서 열립니다. 얘들아 안녕? 마닐라에 온 것을 환영해. 마닐라는 필리핀의 수도야. 필리핀 사람들은 거의 다 가톨릭교를 믿는데 우상 숭배가 아주 심각해. 그리스도를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고 있어. 다행히 마닐라에 있는 11개 교회에서는 그리스도 언약을 아는 렘넌트들이 예배드리고 있어. 매달 렘넌트 데이에는 교회별로 모여 말씀에 집중하고 있어. 오후에는 교회별로 서밋스쿨을 하거나 집중훈련을 해. 이번 서밋스쿨에서 나는 처음으로 구원의 길 메시지를 해봤어. 필리핀은 1년 내내 여름이야. 비가 많이 오는 우기와 조금 오는 건기, 두 개의 계절이 있어.
방학은 우기해하는데 방학 때마다 성경학교가 열려 이번 방학에도 동네마다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들었어. 이번 WIC 말씀도 함께 들었어. 류광수 목사님이 생각을 기도로 바꿔보라고 하셨는데 나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기도를 자주 해보려고 해. 학교에서도 짧지만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 나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어. 이 시대에 파수망대로 세워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해. 우리 함께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기도하는 렘넌트가 되자. 237 5천종족 복음화의 중요한 문이 되는 군 현장에 RTS, RU, 비대면을 활용하는 군선교의 응답이 시작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